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답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령자로 끝나는 령이란 영은 다 나왔습니다. 정답은 방공령입니다. 결국 배상금 문제로 흑대돼서 전면 해제됐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런던 올림픽을 맞아서 런던의 지하철역에는 박태환 수영선수를 포함해서 올림픽을 빛낸 인물들의 이름이 붙은 역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사람 이름을 딴 기차역이 있는데요. 경춘선 강촌역과 남춘천역 사이에 자리한 이 역은 소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봄봄, 동백꽃을 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문장이 키워드죠. 핵심이죠. 봄봄의 작가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봄봄의 작가, 너무도 유명한 작가죠. 정답은 김유정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나무를 가로로 자르면 짙은 색의 동심원이나 타원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이 부분을 나이테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숙련의 정도를 이르는 말로도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이테의 한자어가 이겁니다. 숙련의 정도를 이루는 말로도 써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연륜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기본권은 이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상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 딱 한 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집에 몇 남매예요? 6남매예요. 6남매 중 몇째입니까? 6째예요. 막내예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언니 오빠들이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제일 큰 언니랑 16살 차이 나고요. 바로 위에 오빠랑 10살 차이 나요. 언니 오빠 많으면 어떤 것 같아요? 힘들 때 얘기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다양한 잡지식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점이 더 많나요? 나쁜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에? 나쁜 점이 더 많다고요? 뭐가 나빠요? 엄마 아빠랑 다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오늘 이렇게 골든벨 문제 잘 풀고 있는데 응원하러 오셨어요?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어디 네. 계세요? 약간 막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좀 언짢으셨을 거예요. 엄마랑 다니면 사람들이 할머니인 줄 알...